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인가? 서울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가. 근데 서울 강남 아파트가 아주 떨어진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불리시대에 서서히 접어들면서 집에 대한 개념도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잇 강흥보 대표입니다. 여러분들께 저희들 컨텐츠를, 부동산 컨텐츠를 좀 올리면 많은 분들의 조회수와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꼭 준비한 건 아닌데 되게 중요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2020년 한국경제 전망,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지속. 저희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교수님께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이런 통계 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고, 저도 부동산 전문가 분들, 지인분들 많이 들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최근 서울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여기 그려놨는데요. 네. 서울의 그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보니까 한 9억 2천 정도 되고요. 네. 중앙값은 그러니까 쭉 절산했을 때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5분이라는 것은 큰 아파트예요. 네, 이게 뭐 17억이 넘었고요. 네. 그다음에 적은 아파트 1분이 1분에서 5분이까지 분류하는데 네. 이거는 뭐한 3억 6천 정도. 네. 근데 이것보다는 비싼 아파트들이 네. 예,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뭐 상당히 커요. 울산. 예, 울산 같은 데는 지금 많이 떨어졌죠. 네, 울산에 현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울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 울산 제조업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예, 저는 한국 경제 현황을 보려면 울산 한번 가봐라. 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울산의 그 자동차, 석유화학 좀 좋았다.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선업도 있잖아요. 예, 조선업도 그런 업종들이 어렵다 보니까 제조업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제조업 중심지니까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예, 직각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어려운 도시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대신 뭐 대전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네요. 대전이 세종시와 가까워서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대전이 의외로 엄청나게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서울도 뭐 지역별로 다릅니다만은. 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송파 쪽이나 강남 쪽.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네. 아니고요. 그런데 부동산 전망에 있어서는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위치죠. 네, 로케이션이라고 로케이션이라고, 예, 하셨죠. 로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부동산은 공부하려면은 저처럼 뭐 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네. 부동산 잘 전망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또 적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27개 동을 지적해 놓으니까 정부가 올라갈 지역을 찍어놨다. 찍어놔줬다. 감사한 뭐 거죠. 이런 거 비판도 있기는 있는데 네.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렇게 좀 네.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좀 장기 추이를 봤어요. 제가 KB 국민은행 데이터를 이용하는데요. 왜 네. KB 국민은행 데이터를 이용하냐면은 KB 국민은행 데이터가 장기 시리즈가 있거든요. 아, 네. 86년부터 올간으로 뭐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뭐 전세 가격 이런 걸다 발표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보면은 2009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전국이 한32%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주요 그 도시별로 보면은 사실 서울보다는 대구 68%, 그다음에 부산 66%, 네. 그다음에 강주 63% 이런 지방 도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못 오른 도시가 인천이에요. 인천은 전국 평균 32%, 뭐저 대구 68% 오를 때 3.1%밖에 못 올랐거든요. 네. 혹시 그 인천 가보시면은 저도 그 지나가다가 보는데 참 집이 많더라고요, 아파트가. 네. 뭐 이거는 경제 여건에서 결정하는데 아파트랑 수요 공급에서 결정하는데 이 지역은 좀 공급이 많았던 게 아닌가. 송도 사시는 분들은 인천시 이렇게 해가지고 송도로 해야 되는데 앞에 인천은 빼고 송도로 한번 얘기해 달라고 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앞에 인천만 붙으면 안 오르니까. 예. 그래서 인천은 제일 못 올랐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네. 전국 평균이 0.8%가 떨어졌어요. 네. 0.8%가 떨어졌는데 이 중에서 제일 울산. 많이 떨어진 데가
울산 네.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부산 최근에 좀 주춤거린다고 합니다. 네. 부산이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 인천은 또 못 올랐는데 또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네. 서울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뭐 문제가 지금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지방 도시들이 더 많이 올랐는데 왜 서울만 가지고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느냐? 그거는 네. 아마 절대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도 중앙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좀 넘었거든요. 네. 가운데 쭉 줄 서는 가운데 있는 아파트 그렇죠. 가격이. 네. 그런데 이 부산 대구는 한 3억쯤 되고요. 네. 광주는 한 2억 6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서울서 살다가 강주로 가면은 네. 비슷한 아파트 크기에 살면서도 네, 네, 네. 한 6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유 자금이 생기죠. 네. 네. 그 돈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네. 서울만 좋아하는 거는 그런 경제적 요인보다 다른 여러 문화 사회적 요인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를 세 채, 네 채 갖고 계셨던 분들도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똑똑한 물건 하나만 들고 있자 해가지고 지방 아파트를 정리하고 네.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를 한 채를 아예 사는 경우가 생기면서 저런 현상이 또 부채질을 했다.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인가? 서울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가. 예, 제가 이 그림은 아주 그 잠변동은 제거해버리고요. 네. 통계기법, 호드리 프레스코트 필터라고 그러고 장기 추이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네. 주가가 이 부동산 가격에 선행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모든 게 그 상승률은 꺾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서울 강남 아파트마저 상승률은 꺾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률이 불었으니까 추가적으로 수준은 약간 오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년에는 뭐 전국 아파트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서울 강남 아파트는 내년 뭐 하반기로 갈수록 마이너스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강남 아파트가 아주 떨어진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2013년부터 이게 2014년 이 무렵에는 전국 아파트는 올랐는데 서울 강남 아파트는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서울 아파트는. 근데 저도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만 자산을 막 수천억 갖고 계신 분들, 몇백억 갖고 계신 분들도 가끔 이렇게 제가 티타임을 갔는데 그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부동산 정책 강 대표 강의랑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내릴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도 팔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건데 뭐 그렇게 팔어? 난 안 팔어 강 대표 그러시더라고요. 예.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불패. 네. 네,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물론 저는 이제 갈수록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거주의 네. 개념으로 네. 가야죠. 거주의 개념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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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저는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탄력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를 때는 더 많이 올랐지만 또 떨어질 때는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서울 강남 아파트는 소위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네.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급등하고 또 수요가 감소하면 급락할 수도 있다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서울 아파트 지금 한정된 공급에 수요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요. 근데 저희 강의를 지금 막 보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 나 2002년도에 500억짜리 건물 샀는데 지금 1200억인데 근데 왜 데이터가 저래?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예. 이거는 저 네. 우리 저 KB 국민은행 제가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KB 국민은행에서 평균 데이터 예, 과중 평균한 겁니다. 네, 네, 예. 실제로 이때 네. 강남 아파트 예, 네. 떨어졌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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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공급에 다른 지역보다 비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네. 근데 그 저도 국민은행의 부동산 제일 이렇게 강의 잘하시는 분 강의를 최근에 가서 들었었는데 그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남 아파트에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가 2,500만 인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케이션도 중요한데 로케이션은 강남이니까 그건 해결되는 거고 결국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른 데는 다 떨어지더라도 일시적으로 하락은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강남 불패는 계속 유지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손을 들고 당신이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자료를 네. 보여주면서 꾸역꾸역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큰 흐름에서 네. 좀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 뭐 지금 네, 네. 이야기하면서 네. 우리나라 주가하고 금리가
정해상관관계가 있다. 원래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아까 보니까 2016년 이후로 우리나라 주가하고 금리하고 상관계수 0.8 정도 됐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자산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 금리보다는 경제성장률, 경기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네. 이 그림도 상당히 한번 시사성 있는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하고 이거는 물론 전국 평균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금리, 금리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거의 좀 같은 방향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우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금리는 장기적으로 0%까지 떨어지리라고 생각해요. 네. 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 추세 보이고 있으면 여기서 약간 상승하였다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저축이 투자보다 높아가지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자금이 남아돌고 앞으로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들 채권을 사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시간의 문제지 아주 장기적으로 0% 가는 가정이다. 네. 근데 이제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갈수록 경제 성장률 혹은 물가가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을 좀 멀리 보면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명목 GDP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 국민연금이 주식 채권 투자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네, 그때 우리 명목 GDP 성장률이 평균 6.1%였거든요. 네. 근데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연평균 5.8%입니다. 네. 명목 성장률보다 조금 그렇죠. 낮은 거죠. 네. 장기적으로는 네, 명목 성장률만큼 자산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명목 GDP가 플러스이지만 디플레이션 체제 들어오면 이 명목 GDP마저 마이너스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욱해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경제적인 부동산 추이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 쪽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그냥 자연의 흐름처럼 내려올 수 있는 시세를 좀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을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 정책은 좀 시장에 좀 맡기는 게 좋죠. 맞습니다. 시장에 네. 맡기는 게 좋은데 시장이 맡기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러운 네, 그런데 제일 좋은 정책은 그냥 시장이 맡기는 게 예. 좋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제가 여기서 지금 뭐 세계 부동산 가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런던 같은 데가 많이 떨어졌고요. 미국 20대 도시 뭐 집값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제일 큰 문제는 중국이거든요. 지난 9월에 중국 가보니까 중국 부동산 문제는 제가 봐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 추세에서 네. 우리나라만 따로 움직일 수 없다. 네. 저는 집이 투자 수단은 되지는 말아야 된다. 네. 편안하게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거주 수단으로서 집은 그냥 소비재다 이런 생각으로 예, 집에 대해서 좀 시각이 서서 이거 바뀌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뭐 이번 정책하신 분들의 사고를 이야기해서는 네. 칼 폴라니가 쓴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또 많이 오래, 권해드렸죠. 예, 네. 오드레 전에 나온 책인데요. 네, 네. 뭐 그 책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모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지만은 토지 뭐 집 포함한 거죠. 그다음에 노동시장 금리는 네,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야 된다. 그런 식의 사고가 이번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네. 깊은 사고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동산,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거시경제 변수 큰 네. 흐름만 이야기할 뿐이다. 그런데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살 집은 있어야 된다. 네. 네, 그게 올라가든지 떨어지는데 아까 저 KB 어떤 저 네. 전문가 네. 네. 그 방송을 들으셨다고 그러지만 네. 저는 그 다른 전문가인데요. 네. 네. 뭐 그분은 한국인의 부동산 심리란 이런 책을 썼던데 네. 그 마지막 부분 보니까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다. 네. 하우스는 살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거고 홈이라는 건 집값이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데가 맞습니다. 홈집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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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제 우리가 디플레이 시대에 서서히 접어들면서 집에 대한 개념도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정부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 방송을 뭐 유심 있게 보진 않으시겠지만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